테슬라의 이 급등, 최근 들어서의 상승, 여기에 2023 마지막 기회다라고 어제도 이 시간 목소리를 높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장 어떻게 보고 계실지 투자의 기술 배워보겠습니다. 마제스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제스터입니다. 예, 오늘의 주제 알려주시죠. 예, 자, 테슬라, 엔비디아, 선물지수 신고가, 에코프로 왕의 귀환. 이렇게 이제 키워드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중요한 점들을 콕콕 골라서 이렇게 키워드로 구성을 해주셨는데, 시장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또 눈에 띄는 종목군 봐주시죠. 네, 자, 테슬라가 오늘 이제 마감도 7%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을 좀 드리지만 시세는 역배열에서 이제 크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이제 방송을 한번 보시면 이제 4월 16일 날, 예, 이 155달러 이하에서는 적극적인 매수, 이 방송기 마제스터 투자의 기술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던 타이밍이고요. 그리고 4월 17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배열에서 예, 역시 방송을 하면서 테슬라 무조건 관심 가지고 매수 포인트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155달러 이하에서는 적극적인 매수를 말씀을 좀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시점이 이 자리였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예. 그리고 언더슈팅 되면서 제가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자, 과매도 됐지만 오히려 추가 매수 관점이지 손절을 하는 관점 아니다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그 시세가 이제 두 달이 지나고 난 이후에 거의 248달러 선까지 올라오면서 60에서 많게는 8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악재가 다 반영되는, 시세. 그러니까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자리 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 시세를 잘 봐야 된다. 자,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세를 보면, 자, 루시드도 이제 바닥권에서 5.8% 상승이 나타났고요. 니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환경 전기차 쪽에서 서서히 이제 바닥에 흐름들이 완전히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자, 알버말이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최근에 이제 100달러 선입니다. 광물 가격이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자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2차 전지주들의 상승폭이 지금 우리 국내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알버말이 지금 100달러지만 120달러에서 130달러를 넘어서는 시점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주식은요, 너무 어렵게 접근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보시면 테슬라 말씀을 좀 드렸죠. 테슬라 주가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이게 역배열이지만 수익률 재고 측면에서는 엔비디아보다 수익률이 지금 최근에 더 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그죠? 이걸 비교를 우리가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 매매하는 타이밍이 있고요. 역배열에서 이제 악재를 딛고 올라오는 타이밍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알보말도 우리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자, 이제 유증 발표가 났던 시점이 올해 3월 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 가격에 있단 말이에요. 이제 악재 다 반영이 됐겠죠? 이제 오를 일만 남아있다. 뭐 판단은 우리 시청자분들 하시고요. 자, 그러면, 자, 우리 국장으로 돌아와서 이제 선물 지수를 한번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선물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뭐 간단한 어떤 원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외인들의 포지션과 기관들의 포지션을 보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요 앞전에, 자, 6월 25일, 26일, 27일 날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선물 지수가 377까지 내려오면 무조건 매수, 적극 매수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근데 그 377까지는 내려오지 않았어요, 사실은요. 예, 저점이 379.15, 예, 그리고 6월 26일이 378.95 포인트 선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가 많은 힌트를 드렸습니다.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평단가가 377이기 때문에 그 이하가 내려오면 그냥 적극적인 매수입니다. 예. 지금 5조 이상의 누적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5조 이상의 물량들을 가져가고 있고요. 지금 포인트로 보게 되면 한 13포인트 정도를 먹고 있고요. 계약 수를 말씀을 좀 드리면 거의 6만 계약을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계산해 보시면 알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들은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굉장히 좀 명확한 매매를 하고 있다. 외인들이 매수를 할때 매도를 하고요. 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인들이 1조 1000억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융투자 쪽에서는 또 어제 매수했던 물량들, 그제 매수했던 물량들을 차익을 하면서 끌고 가고 있는 포지션을 가지고 가고 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지수와 연동돼서 우리가 체크를 좀 해야 될 게, 자, 원달러 환율을 보시면요. 지금 현재 1384원 5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화가 약세가 진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자, 이게 외인들도 1,400원까지 보고 있단 말이에요. 넘어가는 걸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물 쪽에서보다 선물 쪽에서 매수를 한다는 얘기는 이게 그들만의 어떤 그 포지션을 이제 트레이딩으로 선물 쪽에서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오늘 삼성전자가 오늘 예, 전기전자 업종에서 떴습니다. 예, 그리고 거래소 쪽이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신고가를 가기 위해서는 최근에 우리가 이제 2차전지 셀단에서 어느 정도 상승의 흐름이 이어진다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예, 자, 오늘 보시면, 그쵸? 삼성, LG 솔루션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자, 삼성 SDI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전반적인 어떤 흐름을 봤을 때, 제가 보는 것 같지만 지수가 이제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우리 국장에서 2차 전지주들을 이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정확히 있다. 자, 그러면 시장 잠깐 보면서, 거래소 쪽에서는 지금 2,821포인트 선에서 전고점을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자, 어제 말씀을 좀 드렸죠. 자, 이게 지금 코스닥 지수인데요. 자, 7월 2일날 화요일날 장대 음봉 떨어졌을 때 무슨 얘기 드렸습니까? 전혀 걱정하지 말고 적극적인 매수 포인트로 봐라.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리고 오늘 지금 840포인트에 전일도 지금 양봉의 흐름 나타내면서 그 장대 음봉의 어떤 그 물량들을 좀 소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닥 대형주를 보게 되면 코스닥 100 업종 지수를 봐야 됩니다. 2000포인트로 61선을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시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코스닥 쪽에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이 양극재 기업들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말씀을 좀 드렸고 2차 전지가 시장의 어떤 주축에 있기 때문에 올라줘야 된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에코프로가 8% 장중에 급등이 나온 상황이고 마감은 7.6% 상승이었고요. 오늘도 지금 장중 7% 상승에 지금 현재 3%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쪽도 이제 거래가 점진적으로 유입된다는 얘기는 제가 오늘 키워드에서 에코프로 왕의 귀환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악재는 다 끝났다. 캐증 구간이 이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렸지만 뭐 우리가 얼티엄 셀즈라든지 GM 향뭐 우리가 뭐 M86 포스코 퓨처 특히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LG엔솔이라든지 우리가 뭐 셀단의 셀 기업들뿐만 아니 굉장히 지금 잘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보는 것 같지만 일단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이제 바닥을 완전히 탈피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게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2차 전지 이외에 한 종목 추천한 종목이 있습니다. HLB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멘텀 플레이인데 HLB로 지난 5월 23일 날 매수 신호를 말씀을 좀 드리면서 20에서 30% 수익이 난다라는 종목을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요 시점에서 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보는 관점은 이제 전반적인 우리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성장 산업과 같은 자산의 어떤 증식을 봐야 될것 같고요. 뭐 HLB라든지 바이오 제약주 쪽에서는 어떤 모멘텀 플레이로 그냥 짧게 짧게 매매를 하는 게 맞지 않냐를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러면 다시 2차 전지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오늘 전액 관련해서 솔브레인 홀딩스가 이제 급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도 굉장히 잘 가고 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 쪽에서는 반도체보다 2차 전지를 우리가 포지션을 늘려야 됩니다. 이건 뭐 저는 무조건이라 말씀을 좀 드리고요.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언급을 해드리고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바닥에서 삼화알루미늄 보시면 바닥에서 또 눌림 주고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6%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예, 저는 매수 추천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서진 시스템이 이제 ESS 향 그게 가장 최대 수혜입니다. 어제 16% 급등이 나왔죠. 17%. 예, 그리고 지금 눌리고 있는데 뭐 신고가 넘어가는 건 시간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서진 시스템은 제가 보는 거한 6만 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예, 한번 보시자고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극재단에서 어제 LNF가 9% 급등에 이제 마감이 됐고요. 자, 오늘은 그냥 좀 강보합권에서 이제 바닥을 탈피하는 어떤 물량 소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이제 전저점 이탈되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죠? 자,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보시면 예. 뭐큰 시세는 아니지만 이제 점진적으로 시세를 만들어 갈 준비를 하는 모습들이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주식에 있잖아요. 우리가 해설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눌릴 때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세가 다 나고 나서 매수를 하면 단기 고점에 분명히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을 좀 보게 되면요. 2차전지 쪽에서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종목군들이 이제 눌릴 때 매수 포인트를 말씀을 좀 드리겠고, 오늘 핵심 포인트는 에코프로, 자, 왕의 귀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있으니까요.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저스토입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의 기술 배워봤습니다.